요즘 제 와이프가 제 유튜브 안 봅니다. 미친놈입니다. 많고 50이 네 채나 있네요. 아씨. 이야. 자, 오늘 어떤 피규어 해볼 거느냐. 핫토이 아이언맨 마크 5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크 50 했는데요? 세 채나 했는데요? 했는데요? 액세서리 세트 해가지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녀석입니다. 네 채째 구입을 했고 이번에는 마크 50 그냥이 아닌 커스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아, 요즘 제 와이프가 제 유튜브 안 봅니다. 얼마 전에도 함께 방송을 했었던 아이언데디님께 아이언맨을 커스텀을 했고요. 마크50이 인피니티 워에서 타이탄 전투를 하잖아요. 그 타이탄 전투 마지막 장면쯤을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투 현장들이 많은 데미지 커스텀 얼마나 멋있을지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자. 자자자.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요거 받아서 도저히 못 참고 지인들이랑 한번 열어봤습니다. 엄청나게 환호성이 나왔고 저 역시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마크 50 데미지 커스텀입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반파 헤드부터 가슴에 까진 조형들, 특히 손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한번 자세하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이 디테일. 이거를 구현을 해냈습니다. 요 얼굴 자체에 이렇게 상처된 부분뿐만 아니라 잠깐 나왔지만 나노 입자들이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쫙 없어질 때는 여기도 트레이닝복이 다 나오긴 하는데 아이디어를 좀 내자면 원래 다른 바디들 발을 꽂아서 이렇게 하면은 하체까지 이렇게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되고요. 그거까지 하려면은 이 엄한 다리를 또 뜯어내야 되니까 사실 뜯어지긴 하거든요. 마크 50은 아, 뭐 이렇게 뜯어내서 피규어 다리를 꽂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입자들이 없어지는 부분들, 상처가 난 부분들을 표현을 잘 해줬고요. 군데군데에 웨더링들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형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색감도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앞에도 마찬가지로 봤을 때 어깨 부분뿐만 아니라 가슴 부분과 허리 부분도 팔 부분까지도 데미지를 넣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에 없어지는 부분들도 표현이 잘 되어 있지요. 본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날개 쪽에도 웨더링들을 많이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파츠를 갈아 꼈을 때에 최대한 이질감이 없는 그런 느낌을 좀 줄 수가 있고요. 원형을 비교했을 때는 약간의 색깔의 이질감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춰주신 것 같고 캐논도 기존의 액세서리 파츠 외에 기본 파츠에도 웨더링들을 빠짐없이 넣어줬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보기로 한번 보니까 양팔로 타노스에게 빔을 쏘 면서 막다가 팔이 부족하니까 하체를 끌어당겨가지고 나노를 손을 탁 입혀가지고 쏘더라고요. 커스텀 비용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커스텀하시는 분들이 뭐 꼭 아이언데디님뿐만 아니라 액션 피규어 카페 내에서나 이렇게 보시면은 몇 분 계십니다. 커스텀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여러분들 직접 물어보시면은 답이 나올 거고 천차만별입니다. 보통은 이렇게까지 좀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핫토이 한 채 값 정도는 더 들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 피규어냐 뭐 다이캐스트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이런 데미지만 작업만 하시는 거는 10만 원대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커스텀 세계에는 완전 생초보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차차 여러분들께 또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커스텀을 하게 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언맨도 마크 1 처음에 동굴에 수뚱땅뚱땅 만들 때 이 나노 수트까지 뭐 만들 거라고는 뭐 상상도 못했겠죠. 이렇게까지 진화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상훈 TV도 여기까지 진화를 해버렸네요.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얼굴입니다. 이 얼굴을 제대로 표현을 해줬고요. 원래는 얼굴이 들어있지 않은 헤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었습니다. 얼굴을 심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살짝 징그러울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비위가 약하신 분들, 피규어라도 파손되는 거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0초 건너뛰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드러내면 조금 징그러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마크 43의 헤드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오려서 심어준 것 같습니다. 여기다 불을 켜면 라이트가 한쪽에 들어오고요. 이 상태에서 꽂아주게 되면
라이트가 가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엄청 신기했어요. 이런 부분들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손도 불이 들어옵니다. 라이트를 켜주면요, 불이 들어옵니다. 옷을 이렇게 심어줘라 놨지만 그래도 팔이 들어오고 이 손을 떼주고요. 똑같은 팔을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팔에도 라이트 표현이 다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불이 들어오고요. 가슴 부분 이런 부분들도 등 쪽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등에서 라이트를 켜주면 당연히 뒤에 앞에도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자체도 아이언맨 마크 50 자체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요 손을 구해서 보내드려야 됐었고, 그리고 이 옷도 제가 따로 보내드렸기 때문에 작업 비용뿐만 아니라 소품들 따로 들어가는 요런 부분들도 좀 많이 비용을 조금 드려야 됩니다. 전에 아이언데디님이 오셔서 커스텀 하셨을 때 패치 오픈 마크 2나 얘네도 한 채 같지만 실제로는 두 채를 합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도 원래 데미지가 없던 것에서 타이탄 전투 때의 상처들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뽑아서 지금 제가 목링은 따로 안 넣습니다. 목링 없이만 그냥 일단은 끼워볼게요. 이런 느낌 표현이 되어 있고, 실제로 이렇게 마스크가 없을 때는 여기도 굉장히 많이 벗겨져서 옷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표현이 된다면 그런 커스텀도 했으면은 멋있을 것 같습니다. 손을 바꿔서 낄 수가 있고, 손에도 이렇게 레더링들이 들어가 있고요. 기존의 데미지 커스텀과 이질감 없이 이렇게 다 스크래치를 내어줬습니다. 조금 포징을 좀 한번 해볼게요. 나온 김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타노스와 최후의 결전을 펼치는 토니 스타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러고 보면은 엔드게임 때도 그렇고 인피니티 워 때도 그렇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토니 형이. 최종 포즈에 빌런이 또 등장을 해줘야 되겠죠. 타노스가 다가오는 듯한 느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악세사리 파츠에 들었었던 이 커터까지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거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 아프니까 찌르는 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이런 느낌까지 표현이 된다라는 거. 순정을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 정말 명장면, 이건 너무 명장면인데 피규어로는 안 나와줬어, 이런 부분들은 커스텀을 해서 전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요 데미지 커스텀 하기 전에 제가 마크 52 세 채가 더 있었잖아요. 합이 이제 네 채가 됐는데 그 네 채가 된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왜 헝거 어차피 만들 건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물론 가지고 있는 세 채 중에 가장 그래도 조금은 헐렁한 애를 맡겨서 데미지를 준 거고요. 다시 한 채를 새 거를 채워서 네 채가 된 겁니다. 이거는 뭐 영화 고증이랑은 안 맞지만 캐논이랑 쉴드를 이렇게 같이 DP를 또 해놓고, 또 하나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포즈죠. 날아가는 포즈. 타노스와 한참 싸웠던 이렇게 푸클램프로 함께 이런 장면들까지 표현을 해주는 미친놈입니다. 마크 52 네 채나 있네요. 이렇게 데미지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파츠로 다양한 포즈와 동작들, 그리고 무기들을 갈아 끼울 수 있는 마크 50을 보여드려봤습니다. 3월 이후부터는 다양한 콘텐츠 보여드린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보통은 제 얼굴과 함께 이렇게 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조용히 피규어만 보고 싶으실 때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규어들만 클로즈업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콘텐츠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이 좋아요가 열심히 만든 이 콘텐츠를 더 멀리 퍼뜨릴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좋아요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없겠죠, 내 거 보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콘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찾아!